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 대박 요트인. 내가 누워 있어서 누가 갑자기 상속이 떨어졌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 들어오는, 물론 그 운은 있겠죠. 2021년도 대박나는 띠가 있을지. 그냥 사주를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이띠 이띠 이띠가 좋습니다. 당연히 이거는 나와요. 네.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생김새가 다르듯이 사주가 다르거든요. 네. 그 당사자를 보지 않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박나는 띠는 없습니다. 네, 저는 이게 답이에요. 다른 무속인들이 말하는 대박띠 몇 살 몇 살 이게 틀리지는 않아요. 네. 하지만 사람은 하다못해 이 집터를 봐도 네. 만일에 백사동의 아파트예요. 네. 이 백사동의 아파트에 있는 운은 다 괜찮을까요? 같은 난층에 있는 뭐 1층과 2층이 만일에 있어도 네. 네, 그 층에 있는 기운과 네. 네, 창문이 어떻게 뚫렸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. 터신에 따라서도 다 다르거든요. 근데 하물며 사람이 시간과 그 다음에 나이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살들은 다르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네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대박이 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면은 태어난 시, 네. 초까지 똑같고, 네. 성도 똑같고, 네. 달린 게 하나도 없고요. 네. 그러면은 운세가 같을 수 있나요? 아니죠. 조상이 다르잖아요. 그렇죠. 네. 조상에서 들어오는 이제 음덕이나 이제 가로막는 것도 사실은 네.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. 만일에 그분들이 정말 조상의 운때나 네. 조상의 기운이나 이 모든 것까지 다 똑같다면 둘은 정말 대박이 나겠죠. 근데 사실 이런 건 있거든요. 유독 기업 회장에는 이런 띠가 네. 많고 정치인에는 이런 띠가 많고 유독 뭐 이런 사업가나 연예인에는 이런 네. 띠가 많다.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는 말이니까 나오는 거잖아요. 그쵸. 근데 그런 것처럼 뭐 이런 띠가 뭐 어디에 많고 이런 거는 뭐 굳이 믿을 만한, 믿지는 말라는 거네요. 너무 맹신을 하지 말라는 거죠. 네, 그냥 이거를 보고서 아 내가 올해 이런 운이 있네, 내가 대박 날 운이 있대. 아 그러면은 조금만 움직이면 된대. 움직이면 돈이 들어오는데, 그럼 나가서 그걸 보고 희망을 얻고 움직여서 내가 돈을 번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.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만큼으로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내가 만약에 호랑이 띠인데 대박이 난대. 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 대박이 어떻게 나? 근데 그런 것도 실제로 있잖아요. 횡재라는 것도 실제로 있잖아요. 있죠. 근데 진짜 정말 있는데? 횡재가 있어요. 네. 있겠죠. 근데 내가 누워 있어서 누가 갑자기 뭐 눈먼 돈이 아니면 상속이 떨어졌다든가 네. 이렇게 해서 나한테 들어오는, 물론 그 운은 있겠죠. 네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띠에 그 사람한테 이 횡재가 몇 월 달에 언제 오냐 안 오냐, 횡재가 있냐 없냐, 이건 다르다는 거죠. 그럼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? 네, 저는 이제 무속인들이 점을 상담을 해주실 때 같은 띠 이걸로 그렇게 크게는 다 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분의 디테일하고 자세한 그 살과 이분의 지금 운세와 네. 이분한테 들어오는 금전운, 횡재수 네. 이거를 가지고 다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또 그렇게 점을 봐야 되는 게 맞고요.